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우리들의 그 정신 나간 할머니들 또 모시고 왔어요. 제목 정신 나간 시엄마들 배틀. 야 이 썩을 것들아. 그려 다 덤벼봐. 지금 무엇이 중헌디? 어이 언제 본인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주는 시엄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31살, 결혼 2년차, 아직은 새댁인 어느 집안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시어머니가 71살이세요. 저를 계속 너무 짜증내고 귀찮게 하셔서 말이죠. 뭐 그렇다고 악질 씻자 그런 건 절대로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쓰레기를 가져오셔서 말이죠. 아니다, 아니야, 이것도 일종의 씻자인가? 그런 건가? 뭐 아무튼. 그러니까 당신이 댁에서 물건 같은 걸 정리하다가 뭔가 거지 같은 게 당신 눈에 보인다 싶으면, 아니 그냥 그걸 밖에다 버리면 되는 건데 굳이 낑낑거리며 저한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시댁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아니 노인네 기운도 넘치시는 건지 진짜 주고 장창 죽도록 가지고 오세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정도. 작은 애야, 이거 아직 쓸만하다. 그러니까 너 써라. 이러면서 저희 집으로 당신이 직접 들고 오시는데요. 문제는 그 물건들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같이 거지 같다 이거죠.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거, 당신이 자꾸 이러시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은 막 싫어하는 티를 내거든요. 아, 어머님 저 이런 거 싫어요 라고 말이죠. 그러면 어머님이 그래? 아이고 그러면 내가 도로 들고 가마? 이러시고는 가져갔다가 나중에 또 들고 와요. 내가 집에서 다시 찬찬히 봤는데 아직 쓸만해. 너 써라. 이러면서 말이죠. 진짜 이거 사람 미쳐요. 거기다 제가 자꾸 거절을 하니까 전화로 미리 물어보실 때도 있습니다. 작은 애야, 너 혹시 꽁꽁꽁 필요하냐? 아니요 어머님, 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가져오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요? 어야 알았다. 이래놓고 10분 뒤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 손엔 어김없이 그 물건이 반드시 들려있죠. 네가 이걸 눈으로 안 봐서 그래. 쓸만하다니까 너 써라. 그래서 도대체 주로 뭘 들고 오시냐면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엄청나게 촌스러운 유리잔이나 그릇들. 이게요 단순히 유행이 지나 촌스러운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당신 시집 오실 때 들고 온 혼수 느낌이에요. 한 50년 묵은 느낌. 그리고 당신 나이만큼이나 오래 존재해 온 것 같은 정말 살아생전 처음 보는 이상한 밤색의 밥상. 여기저기 다 깨지고 여기저기 다 깨지고 긁혀있어. 다리도 잘 안 펴져요. 그리고 당신이 한 20년 정도 입었던 옷들. 아 이거는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거 왜 가지고 오는 거야? 또는 뭐 어디 가서 주워온 여러 가지 물건들, 아니 쓰레기들이죠. 뭐 우산, 플라스틱 통, 작은 의자, 바구니, 그리고 전에 한 번은 컴퓨터 프린트기도 들고 오셨어요. 한 90년대에나 썼을 법한 느낌의 그 프린트기. 작은 애야, 니들 이런 거 쓰지? 너 써라.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누빔 침대 패드와 더불어 당신이 사용하셨던, 아니 입으셨던 한 20년 정도 된 패딩 잠바를 두고 가셨네요. 그냥 버리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한눈에 딱 봐도 그래요. 우선 패드의 경우 도대체 얼마나 오래된 건진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다 해졌고 패딩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게 패딩인지 누더기 잠바인지. 아니 저희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거는요 정말 누가 봐도 그냥 밖에다 버려야 할 상태인데, 그러니까 당신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닐 텐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희 집이요? 그닥 넓은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베란다도 없어서 더 이상 챙겨놓을 장소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는 막 성질이 나서 아니 어머님 형님도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예? 아이고 걔는 이런 거 내가 챙겨줘도 안 쓴다. 예? 뭘? 안 쳐도 안 써요. 어머님 쓰기 싫다고 라고 했다가 폭풍 잔소리만 들었어요. 그래도 작은 애 니는 써야지 쓸 거사. 응? 하나라도 더 아껴야 잘 사는 법이다. 응? 실은 요즘 들어 저도 반항기가 많이 늘긴 늘어서 나름 어머님께 대들기도 하고 말대꾸를 하긴 하는데요. 그러는 자체가 너무 짜증나요. 아니 형님도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만 썩을려니 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만. 저희 신랑도 벌써 여러 번 난리쳤지만 소용없어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 어머님 자꾸 왜 이러시는 걸까요? 혹시 저하고 비슷한 분들 계시나요? 만약 계시다면 이거 막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댓글 1번 신발 우리 시엄니랑 완전 똑같네. 이거요 절대 못 막아요. 저희도 한 동네에 사는데 맨날 그럽니다. 헌옷, 고장난 가전, 장난감 같은 걸 주워오죠. 계속. 그러면 제가 그걸 싹 다 내다 버리는데 나중에 당신이 그걸 또 주워와요. 야야이 야야이 아이고 누가 이래 좋은 걸 밖에다 버렸네. 애미 너 써라. 그리고 전에 한 번은 어떤 집에서 중국 음식 시켜먹고 씻어가지고 내놓은 그릇 있죠. 그걸 그냥 버린 건 줄 알고 봉지째 들고 오신 거예요. 야야이 야야이 아이고 누가 멀쩡한 그릇들을 다 버렸네. 애미 너 써라. 거기다 예전에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었나? 그때 저희 시아버지 친구분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때 저희 어머님이 그 유족들이 버린 옷들 있죠. 그걸 싹 주워와가지고 당신 남편 저희 시아버지한테 입으라고 줬다가 대판 싸우고 집에서 쫓겨나 3일 동안 저희 집에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옷을 챙겨와가지고 입히려고 한 거예요. 와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쓰니 누구 시엄마가 더 추잡한지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해요. 아 신발 개같네. 대댓글 헐 고인의 옷 그것도 남편 친구인데 이건 그냥 님이 이겼어요. 만날 필요도 없어. 대댓글 2번 예전에 중국집 그릇 설거지해서 밖에 내놨더니 누군가가 자꾸 그걸 집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내놨는데 그때부터는 단 한 번도 안 사라졌습니다. 이제 보니 알겠네요. 댓글 쓰니 시어머니 같은 분이 그걸 다 주워갔던 거야. 세상에 미친 거야. 3번 그거요 정신병 같아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고인의 옷 보따리 같은 거 이걸 주워와가지고 아버님이랑 대판 싸우시고 이때 저희 시아버지 가출까지 하셨어요. 시 고모님네 가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셨죠. 미친 거야. 그런데 그 후에 또 주워오셔가지고 또 싸우고 또 가출하고 거기다 나중 되니까 저희 집에도 그걸 들고 오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시엄마한테 엄청나게 성질내고 저도 그래요. 처음엔 좋게 거절하다가 진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당신이 보는 앞에서 버려도 봤고요. 화도 내봤죠. 그리고 중국집 그릇도 마찬가지야. 이 역시 당신 면전 앞에서 중국집에 전화를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걸 훔쳐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계속 그럽니다 그냥. 그러다 또 어느 날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 그 4,000원짜리 이걸 떼가지고 스티커를 훔쳐오신 거예요. 물건을 훔쳐온 게 아니고 스티커를 떼온 거예요. 이때 제가 완전 시급하고 바로 달려가 다시 붙이고 온 적도 있습니다. 거기다 식자재 마트에서 다 썩어가는 농산물도 받아오시고 특히 저희 동네는요 공유 냉장고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아직 남아있는 멀쩡한 식품 같은 걸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 냉장고를 다 털어오시기도 해요.
뭐 정신과 상담도 받아봤죠.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벽 같은 거 해서 약도 처방받아 드시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속 주워오고 싸우고 뒤집어지고 그러다 가출하고 이러다 보니 저희 시누이도 멀리 이사해버리고 연 끊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랑. 2번. 아 진짜. 아 진짜 너무 싫다. 저러면서 본인들 스스로는 나는 며느리한테 베푸는 시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아우 소름 돋아요. 3번. 저는 말이죠. 지난 2020년 11월 중순에 저번 달이죠. 1988년 식당 개업 수건도 받아봤습니다. 아래에 작은 호돌이도 있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건이 저보다 한 살 언니 오빠예요. 호돌이. 대댓글. 헐, 이 정도면 거의 골동품 수준 아닙니까? 며느리를 아끼는 마음에 좋은 거 주셨네요. 그래도. 4번. 유통기한 2년 정도 지난 여성 청결제, 선크림, 그 외 이상한 꽃무늬 찻잔, 1,000원짜리 쟁반, 메트로시티 에나멜 가방 다 떨어지고 녹슬고 한 거, 어머님 사이즈에 안 맞는 옷, 저한테도 안 맞아요. 이런 거 등등등. 뭐 이래저래 엄청나게 챙겨주시긴 하는데 이거 진짜 버리지도 못하겠고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나도 궁금해요. 5번. 댓글들 보니까 저희 시엄마는 양반이네요. 맨날 이상한 홍삼맛 캔디랑 육아맛 사탕 거기다 행주 같은 것들과 동네 마트 사은품으로 받은 물티슈 같은 걸 반드시 검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주세요. 이 시어머니는 귀엽네요. 7번. 저는요 지난번에 시댁에 있던 중 부엌을 지나다가 아이고 버섯이 벌써 상했네 에이그 이런 혼잣말 하시는 거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아가 이거 너 먹어라 이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보니까 버섯 위에 하얀 곰팡이 솜이불이 수북해요. 응? 이거 뭐야? 독살인가? 했죠. 8번. 보니까 다들 그 정도는 받고 사시는군요. 그런데 혹시 88 올림픽 기념 호돌이 도자기 이런 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 말이죠. 일단 유리로 만든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뭐랄까 영롱한 고래청자 칼라로 만들어진 건데 높이는 한 50cm 정도 되고 그리고 상모를 돌리고 있는 호돌이가 박혀있죠. 이걸 저희 부부 생애 첫 자가에 집들이 선물이라며 들고 오셨는데 도대체 이건 어떤 의미인 걸까요? 그리고 그 옆에서 어머 이쁘다 라며 막 웃던 우리 큰 시누이 얘는 또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요? 왜 이러는 거야? 대댓글. 어? 이거는 좀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돈 좀 될 것 같은데요. 단디 알아보시죠. 골동품 가게에 가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끌끌끌끌끌. 88 올림픽이면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한 첫 해일 겁니다 아마. 제 나이 9살 때. 야 그때 만들어진 수건을 가지고 있다가 선물로 준다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와 그 아니 그 가능해? 수건이 그렇게 존재한다는 게 오랫동안 안 상나? 야 진짜 놀랍다 이건. 여러분 누가 최고입니까? 나는 모르겠다. 감사합니다.